갑자기 아베의 연설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9일 나가사키에서 있었던 원폭 피해자를 위한 위령제 평화기원식에서의 인사말에 피해자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며칠 전 히로시마에서 있었던 연설문과 거의 동일하다는 이유입니다. 언론들은 유사 문장 분석에 대대적으로 들어갔고 일본인들은 아베는 아무 생각이 없구나, 로봇이냐, 장난치냐 등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아베는 정말 황당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아베의 말도 맞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큰 소동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봅니다. 일본으로서는 아주 큰 행사인 원폭 피해자 위령제입니다. 일본은 이런 평화 기원식을 통해 일본은 원폭의 피해자이다, 일본과 같은 원폭의 피해자가 없도록 평화 기원의 선두에 서고 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국가로서 철저한 반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폭 피해국이라며 아픔을 가진 국가라는 이미지 조작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본 국민들은 스스로 그렇게 세뇌되어 착각하고 있을 정도인데 특별한 행사의 인사말이 아베의 생각 없음, 아베는 로봇설 등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나가사키에서 있었던 위령제에서 낭독한 아베의 인사말이 히로시마에서 했던 말과 거의 동일한 문장이라는 사실에 참석한 피해자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분석에 의하면 지역이나 행사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공통적인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피폭 75주년이 거행되는 데 있어서 라고 하면서 괄호 안에 히로시마 평화기원식과 나가사키 평화기원식으로 채워놓고 시작 인사말을 똑같이 길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히로시마에서는 선인의 노력으로, 나가사키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노력으로 라는 식으로 살짝 표현만 바꿉니다. 특히 나가사키에서는 히로시마에서 사용한 인사말을 재탕했다는 것에 대해 더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사키에서는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서 일어난 참화를 겪은 사람들의 고통은 두 번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히로시마에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일어난 참화를 겪은 사람들의 고통은 두 번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이름만 서로 교체하는 식입니다. 또 큰 문장을 다 똑같이 읽어놓고는 이곳 히로시마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와 항구적인 평화 실현을 위해 힘을 다하기를 맹세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히로시마 대신에 나가사키를 바꾸는 식이었습니다. 특히 나가사키의 피폭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아베는 각각의 피폭지에 마주대하지 않고 있다, 히로시마에는 히로시마의 생각이 있고 나가사키에는 나가사키의 생각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히로시마 밑에 속하는 나가사키라는 생각을 드러냈다, 나가사키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지 분노를 느낀다. 일본 언론들은 거의 모두가 나서서 아베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사 문맥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두 연설문의 구성과 문장이 동일하거나 살짝 표현만 바꾼 것이다, 유사 문장이 문제가 되고 있다, 분석한다 등의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체 문장들을 양옆으로 배열해서 다른 부분을 찾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언론뿐만 아니라 일본 네티즌들도 SNS에서 유사 문장이라는 태그를 달고 줄줄이 비난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베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년 동안에도 그렇게 바꿔치기와 끼워넣기로 거의 문장의 구성이나 문구가 똑같았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러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베만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 정권에서도 다른 총리들도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또 언론들도 이렇게 대서특필하는지 갑자기 지금 나한테 왜 이래 하는 것입니다. 총리 관저에서도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연설문을 영상과 함께 그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관례이기 때문에 그냥 올려놓았는데 이것이 이제 큰 주목을 받게 된 증거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이 영상과 연설문을 확인하면서 아베는 정말 생각 없네, 어떻게 저렇게 살짝 바꿔서 읽기만 할까, 표정 봐라 등의 댓글을 인터넷에 끊임없이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일본 총리들의 히로시마시 원폭 피해자 위령식 및 평화기원식 인사와 나가사키 원폭 희생자 위령 평화기원식 인사는 거의 유사합니다. 역대 총리들의 인사말은 국립도서관의 전자자료로 남아있는데 아베의 인사말도 별 차이가 없기는 합니다. 물론 이번 아베의 인사말은 너무 똑같다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베가 최근 워낙 미움을 받다 보니 뭘 해도 꼴보기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동정 여론도 일부 있습니다.
또 어차피 연설문은 총리 관저의 담당자들이 적어주는 것을 아베는 그대로 낭독하는 것뿐인데 정권 말기가 되어서 담당자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충 적은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아베가 최근 몸이 안 좋아서 만사 다 귀찮음 증세가 심해서 표정 관리를 못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은 아베가 뭘 해도 좋은 평가는 없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정도로 아베는 지금 거의 국정 포기 상태로 뒤로 앉아 있습니다. 아베는 지금은 뭘 해도 욕을 먹고 갈수록 욕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CL9는 날로 확산되고 경제는 회복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아베가 벌린 대형 사고들이 줄줄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SK하이닉스도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2조 원에 육박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인데요. SK하이닉스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9,46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5%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의 영업 실적을 구체적으로 보면 2019년 1분기부터 평가를 했을 때 그 이후로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 1분기 6조 4,52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는 7조 1,900억 원, 올해 2분기에는 무려 8조 6천억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역시 작년 4분기에 2,360억에서 올해 1분기 8천억, 2분기 2조 원에 육박하면서 견조한 영업이익의 상승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영업이익은 많은 시장 조사 기관들이 전망과 비교하며 높은 수치였는데요. 대략 8%를 상회하는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의 여파로 전반적인 실물 경기가 위축되었지만 비대면 언택트 시장이 활성화되었고 이와 연관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특수를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하이닉스 측은 서버 메모리의 수요 강세로 우호적인 가격 환경이 조성되었고 주력 제품인 메모리 반도체, DRAM의 수율이 향상되면서 이에 따른 원가 절감을 그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우선 DRAM의 경우에는 주력 상품인 스마트폰 시장이 축소되면서 스마트폰 부분에서는 큰 이익을 얻지 못했지만 비대면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여기에서 요구가 되었던 서버, 그래픽 제품의 판매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전 분기 대비 DRAM의 출하량은 2% 증가했고 오히려 늘었죠. 그리고 DRAM의 평균 판매 가격이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후자가 결정적인 요인이었죠. 이 DRAM의 고정 가격을 보면 올해 상반기에 연속적으로 상승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둔화된 흐름이긴 합니다만 올해 3월 $2.94에서 6월 $3.31로 DRAM의 고정 가격이 상승을 했었고 회사 자체적으로도 DRAM 수율이 상승하면서 15% 정도의 평균 판매 가격 상승을 이끌어낸 것이죠. 그리고 NAND 플래시에서는 이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수요가 많았죠. NAND 사업 중에서 SSD 비중이 처음으로 50%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지난 분기 대비 NAND 출하량이 5%, 평균 판매 가격이 8% 각각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SK하이닉스는 3분기 말, 4분기 초부터 128단 NAND를 본격 판매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3D NAND 플래시 제품을 96단과 128단을 합쳐서 3분기에 60%, 4분기에 70% 이상의 비중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DRAM에 비해서 NAND 플래시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SK하이닉스가 이번에는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이렇게 2분기에 SK하이닉스는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고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그 전망이 어떠한지를 좀 보면 우선 이번 바이러스 사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전반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죠. 어제는 미국이 텍사스주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 72시간 이내 폐쇄 명령을 발표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뭐 일부 해외 언론에서는 이러다가 미국과 중국이 정말 외교적으로 단절하는 것이 아니냐,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보복적인 카드를 꺼내기 시작하는 것 아니냐, 많은 우려 섞인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심지어 미국 내 중국 공관을 언제든지 추가 폐쇄시킬 수 있다면서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기업 화웨이에 대한 규제도 여전히 유효한 상태죠.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서 SK 하이닉스의 중국 매출은 상당히 큰 편인데 이 연간 매출에서 화웨이가 단독으로 차지하는 규모가 15에서 2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6%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대략 연간 5조 원 정도의 메모리 반도체를 화웨이 측에 판매를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죠. 만약 미국의 규제가 말도 안 되게 지금보다 더 강해져서 화웨이 향해 메모리 반도체 공급마저 규제하기 시작한다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충분히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미국이 물론 이 메모리 반도체 공급마저 틀어질 이 극단적인 정책을 쓸 가능성은 현 시점에서 매우 낮다고 보여지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플랜을 준비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미국이 화웨이를 보는 시각 여전히 곱지 않고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요. 이 화웨이 5G 통신 장비를 쓰는 우리나라 기업 LG U+에 대해서도 미국이 지켜보고 U+를 향해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면 좋겠다라는 워딩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번 SK 하이닉스가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배경에는 결국 글로벌 DRAM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한 가지 우려 섞인 점은 DRAM의 현물 가격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고정 거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통상적으로 DRAM의 고정 가격의 경우에는 이 장기 계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시세 반영이 늦는 편입니다. 현물 가격이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죠. SK 하이닉스 측도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하반기 DRAM의 평균 판매 가격이 좀 조정이 일어날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외부적인 불확실성이 더 악화되지 않는다면 하반기가 저점이고 내년부터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내년 스마트폰 출하량이 올해보다는 분명 증가하겠죠. 두 자릿수 이상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이 5G 스마트폰의 본격적인 도입, 메모리 용량 증가 등으로 내년에 DRAM의 비트 그로스가 올해 대비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예측을 했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올해 DRAM 가격 상승이 둔화된 원인으로 이 스마트폰 시장의 위축뿐만 아니라 이 북미, 유럽에서 반도체 수요 감소를 꼽고 있습니다. 노트북, PC 기업들의 DRAM 재고 수준이 이미 많은 수준으로 올라온 상태이고요. 이 바이러스 사태를 맞아서 비대면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확 늘어났지만 이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결국 올해에는 수요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물론 이번 바이러스가 가을을 지나서 이 2차 유행을 할지 지금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임상시험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죠. 이 임상 3상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는 이 제품이 나온다면 물론 이야기가 달라지겠습니다. 주요 국가들이 언제 어느 시점에 경제활동 재개를 본격적으로 가동할지에 따른 외부적인 변수 분명 잔존해요. 이렇게 DRAM과 달리 낸드 시장의 경우를 보면 이 신규 게임 콘솔의 판매 확대가 예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DRAM보다는 조금 더 견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업계에서는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최근 애플과 손을 잡았죠. 애플이 전 세계 협력 업체들과 함께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SK 하이닉스가 애플의 협력 기업에 포함이 된 것인데요. 총 17개국, 71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는데 여기에 SK 하이닉스가 포함된 것입니다. 협력 업체 청정 에너지 프로그램, 서플라이어 클린 에너지 프로그램이 공식 명칭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아이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조할 때 100% 재생 에너지의 사용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애플과 지속적으로 거래를 이어오고 있는 대만의 파운드리, TSMC, 폭스콘, 3M, 소니 반도체 솔루션 등이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애플의 계획은 애플이 판매하는 스마트폰, 아이폰, 그리고 아이패드, 맥, 에어팟 등의 많은 IT 제품을 탄소 배출 없이 생산하겠다는 것인데요. 애플은 탄소 배출량을 75% 감축하고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탄소 제거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SK 하이닉스 측은 이 같은 애플의 제안에 대해서 오랜 시간 고민을 한 것으로 보여요. 이 반도체를 만들 때 쓰는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는 것은 물론 이상적이지만 당연히 제품 생산 단가가 올라가겠죠. 보다 많은 시간,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시장의 니즈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 둘 사이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언론에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죠. 애플의 제안을 받고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해왔던 것이죠.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애플의 손을 잡은 그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결국 애플과의 협력관계를 현 시점에서 더 공고히 하겠다는 포석으로도 읽히는데요. 일단 두세 달 뒤면 애플이 아이폰 12를 공개하고 생산량이 당연히 늘어나는 시점이 오겠죠. 이번 아이폰 신제품은 처음으로 5G가 도입되는 이 5G 스마트폰이라는 애플 제품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시장의 관심 그리고 높은 판매량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드린 협력기업들 TSMC, 폭스콘, 일본의 소니 반도체 솔루션 등이 애플과 손을 잡은 것도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애플의 제품 생산량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에요. 아이폰 시리즈에 삼성전자가 공급하는 모바일용 DRAM의 비중은 40에서 50% 정도 됩니다. SK